꿈을 노래하다 추억의 가요 데이트 송 5위를 공개합니다. 띠띠띠띠띠띠띠. 아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다. 그러니까요. 근데 혼성 듀오가 부른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네. 오빠도 형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1985년 제9회 대학 가요제 대상곡으로 시인 박혜수 씨의 시 바다의 누워를 개사하고 멜로디를 붙였는데요. 혼성 듀오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펑키 장르로 큰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아니 동의대 재학 중이던 이 두 분께서 솔로 가수 전성시대 대학 가요제 참가를 위해서 특이하게 혼성 듀엣을 결성을 하셨대요. 또 이제 그룹명이 멤버 두 분 다 높은 음을 또 시원하게 잘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인 이름이 높은 음자리. 이 노래는 2000년 대학 가요제가 배출한 최고의 인기곡 설문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분이 기억하는 노래인데요. 대학 가요제 수상곡 중에 가요톱10에서 유일하게 골든컵을 수상한 곡입니다. 아 인기가 엄청 많긴 했어. 아직까지도 뭐 미주 씨도 아는 노래니까. 너무 아는 노래니까.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공연장에 가면 막 차 유리를 때리거나 못 가게 막았대요. 아, 진짜? 그리고 저녁 되면 아파트에 막 진을 치고 있고 어머머머머머. 사생들이. 어머머 어떤 느낌일까요? 저렇게 이제 팬분들에게 저렇게. 아 그게 제가 당사자로서 최악입니다. 집에 삑삑삑삑 늘어가면 집에 있어요. 어머. 동방신기랑 슈퍼주니어 사생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저랑 재중 씨랑도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희철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지금 내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지금. 아니 오늘 왜 자꾸 의상 때문에 사람이 아니, 계속 공부돼. 아니 김재중 아니, 얘기만 하지. 의상을 바꾸라고. 재중이만 듣지 말고. 저희는 다행히 사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생은 없었어요. 대학 가요제 대상곡 중 유일하게 골든컵을 탄 노래는 바로 이 곡뿐이었습니다.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가 뭐야? 심지어 저 바다에 누워가 아니야? 높은 음자리에 저 바다가 아니네요? 바다에 누워가 5위. 다음 소개해드릴 가수는 자칭 타칭 종합 엔터테이너 가요제하면 서범이요. 가요제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확인해드리죠. 젊음을 노래하다 추억의 가요제 히트송 4위를 공개합니다. 와 옥슨 80. 이 노래는 베이스와 리듬감이 돋보이는 곡으로 1980년 TBC 동양방송이 주최한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옥슨80은 우리 서범이 형님이 결성한 건국대학교 그룹 사운드죠. 아까 T3C도 그렇고 그때 이제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 황소. 황소에서 이름을 따서 그룹명을 지었대요. 그래서 활동 연도를 붙여서 옥슨79, 옥슨80. 그럼 지금까지 하면 옥슨 이사가 되는 거죠? 그죠, 옥슨 이사. 처음에는 이 노래를 본인이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왜냐면 후배들에게 가요제 출전할 곡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다가 아 그냥 내가 불러야겠다 해서 직접 부르셨다고 합니다. 와 근데 큰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상까지 받았으니 너무 좋으셨겠다. 와. 바로 아셨잖아요. 홍서범 네. 선배님 나오실 거라고. 근데 저는 사실 가요 선배님인지 몰랐어요. 그럼 뭘로 알았어요? 예능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 느낌이다. 요즘 친구들이 종국이 형 가수였던 걸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 정말. 내가 가수였던 것도 몰라요. 저도 제가 가수였던 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요즘 그래서 규현이랑 나랑 왜 친한지 애들이 규현이한테 물어본대. 희철이 오빠랑 왜 친해요? 이런데 진짜요? 같은 팀이었던 걸 모르는 거야. 그래 이런 느낌인가 봐요. 와 그러니까 서범이 형님 보면 이런 느낌이네. 사실 홍서범 씨도 가요제 재수생이었다고 해요. 옥슨 7구 시절부터 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아서 그 이후에 다행히 블로리아가 금상을 차지하면서 건국대학교의 위상을 높였고 현재는 제2의 교가이자 응원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소리가 너무 예술이거든요. 맞아. 처음에 그냥 바로 리듬 타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안 그래도 이게 베이스 배울 때 교본 같은 노래라고 합니다. 젊음을 노래하다 추억의 가요 데이트송 3위. 3위. 이 노래는 1980년 제4회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곡이고요. 세련된 퓨전 재즈풍의 멜로디와 여성 보컬의 낮은 음색이 매력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회자되는 명곡입니다. 미주 씨가 친구는 안 봤어도 이 노래는 그래도 알고 있네요. 네, 이 노래 이제 후렴 부분은 당연히 무조건 알죠. 네. 진짜 오늘 보여드린 무대 영상이 대학 가요제 이후 무려 24년 만에 TV에 출연하신 모습이었어요. 아니 근데 24년 만에 나오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게 그때 나왔으면 러브콜이 정말 많이 나왔을 텐데. 러브콜 엄청 많았을 텐데. 보컬 조선희 씨는 대학 가요제 이후 바로 결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시절엔 가요제에서 수상했다고 하더라도 학업을 병행했던 분들도 참 많고 전공을 살려 진짜? 직업을 택한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보컬의 매력도 매력이지만 그 무엇보다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저는 사실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멤버 최명섭님인데 만 19살에 작사 작곡했대요. 와.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의상밖에
받지 못했다는 게. 저때 역대급으로 많은 팀이 지원을 했는데 아. 2000팀 이상이 지원을 했대요. 그 와중에 18팀이 이제 본선에 이제 뽑힌 거고 거기서 이제 은상까지.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면. 다음에 야. 소개해드릴 분은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가요계 한 획을 그었고 여전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분의 노래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젊음을 노래하다 추억의 가요제 히트송 2위를 공개합니다. 오! 와! 아니 이때 가요제가 있었던 것도 놀라운데 심수봉 누님 아니에요? 1978년 제2회 대학가요제 본상 출전곡으로 심수봉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불렀는데요. 대학가요제 최초로 트로트 장르로 출전했다는 이색 기록을 남겼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대학생이 지금 저보다 20살이 어린 그러니까요. 이런 감성이 와 근데 이걸 수상도 못했대. 어? 왜 수상 못했죠? 아마추어 같지 않고 너무 프로 같아서였대요. 아, 와, 어찌보면 칭찬인가? 극찬이지. 하지만 대중들은 대상 노래보다 직접 연주한 피아노 번주에 맞물린 구슬픈 심수봉 씨 노래에 더욱 열광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히트곡으로 떠오르자 수상곡이 아닌 이 노래를 넣어서 앨범을 재발매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은 못 알아보셨어도 나훈아 씨가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이제 부르던 심수봉 씨를 보고 단번에 아! 이 사람이다 하고 아, 맞아. 재능을 알아차려가지고 음반 제작을 또 권유했다고 하네. 맞아. 그 이후에 이제 앨범이 나오자마자 심수봉 누님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가요 프로그램 1위는 물론이고요. 각종 언론에서 천부적으로 한국적인 한이 담겨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와, 그 당시 때는 기사들이 낭만이 있었네. 그러니까. 극찬을 제목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는 KBS 가요무대에서 국민가요 100곡에 대한 인기도를 조사를 했는데 심수봉 씨의 그때 그 사람은 최고의 국민가요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도 이거 노래가 좋으면 인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심수봉 누나가 원래 이렇게 그대 내 곁에서 순간 이렇게 가냘프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원래 드러머였대요. 진짜? 파워 드러머? 드럼? 어머, 진짜야. 와, 재능, 완전 재능이. 야, 왜 아마추어가 너무 프로 같았는지 알겠다. 알겠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심수봉 누님의 그때 그 사람이 오늘의 2위. 2위. 여러분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제1회 초대 대학가요제 대상곡입니다. 젊음을 노래하다 추억의 가요제 히트송 대망의 1위. 디디디디 나 어떡해. 와 그래 아 그래요 이게 있었어요 제1회. 와. 아 너무 낭만이 있다. 와. 그래 이 노래가 1위 맞아요. 1977년 열렸던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곡으로 등장과 동시에 대한민국 가요계를 점령해버린 전설의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생중계된 제1회 대학가요제였습니다. 이때 333개 팀이 지원을 했대요. 그중 예선을 통과한 18개 대학, 19개 팀이 출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대상. 와, 그러니까 샌드페블즈는 서울대학, 와 서울대학교. 와,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와 형님들 화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진짜 엄친하네. 와, 진짜 고급스러운 게 지금 저희가 불러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민준 씨도 네. 노래 진짜 많이 한다. 너도 공부 어지간히 안 했구나. 내가 그렇거든. 친구들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괜찮아. 아니 샌드페블즈에서 걸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아니 이수환 선생님도 샌드페블즈였다고요? 뭐 이기? 우와. 아니 그리고 산울림 멤버인 우리 김창훈님도 이곳을 거쳐. 그래서 이 노래 작사 작곡이 김창훈 형님인 거구나. 원래 이 노래가 근데 산울림. 알죠. 산 할아버지 그룹 모자 썼네. 산울림이 당시 이제 무이라는 그룹으로 대학가요제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하며 결선에서 부르려고 했던 노래인데 산울림의 맏형 김창원 형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 형님이 이제 졸업자 신분이라서 본선에서 탈락했대요. 아 정말. 아 신분 세탁이 불가능했군요. 그래서 서울대 후배인 샌드페블즈에게 줬는데 우승을 차지해 얼마나 기쁠까. 아니 그러면은
우승 상금은 누가 가져가는? 우승 상금이 얼마일까? 5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76년 서울 시내 한 식당의 갈비탕 가격이 500원. 우와. 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셌다 그때. 아니, 그때 밴드 무인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앨범 제작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산울림입니다. 그렇네. 그럼 이 노래가 없었으면 산울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 샌드페블즈가 네.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 형님들인데요. 특이한 게 멤버들 가운데 100% 연예인이 된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거? 잘 나가는 기업인, 교수님들. 그럼 봐봐. 난 공부를 못하니까 100%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도.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네, 저도 그래요. 자, 아무튼 대학 가요제 포문을 열었던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가 오늘의 1위였습니다. 1위! KBS 조이.